샬롬, 반갑습니다. 인재송입니다. 오늘 그동안 못했던 매트를 묶으려고 합니다. 네, 마늘 대신 이렇게 풋마늘을 조그만 걸두개 넣었습니다. 썰어서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근데 팬에 기름 두르기 전에 그냥 기름 두르기 전에 매트를 볶아서 비린내를 날려야 되는데 제가 올리브유부터 먼저 부었네요. 올리브유를 먼저 부었는데 기름 넣기 전에 멸치를 그냥 볶으면 비린내가 날아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매운 고추도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 지금 매운 고추는 없네요. 네, 기름을 둘러서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기름 없이 볶다가 이렇게 간하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맛술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네, 로즈마리 향이 난다고 해서 좀 넣을게요. 네. 맛술을 좀 넣고 미림도 좀 넣으려고 합니다. 미림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네. 연기가 나네요. 잘 구워져 있어서 연기가 나네요. 네, 그리고 양념을 다 해서 넣어야 되는데 즉석에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잘안 나오네요. 올리고당이 많이 섞어서 이제 잘안 나오고 잘안 나와서 사서 식초랑 올리고당이 다 떨어져 가네요. 네, 멸치볶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볶을게요. 네, 맛있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 마늘 대신 풋마늘들을 넣었습니다. 네, 용우가 유튜브에 찍는 거는 다 맛있다고 하네요. 네, 맛있게 해서 점심 맛있게,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세요. 제일 좋은 멸치, 그 다음으로 좋은 멸치였는데, 당근에 400g이 한 근인데, 당근 200g 조금 더 돼서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은 남겼네요. 다음에 또 볶아 먹으려고 조금 남겼습니다. 네, 마지막에 통째로 뿌리면 더 맛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통째로 이렇게 뿌리면 더 맛있겠네요.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미림, 미향, 뭐, 이렇게. 다 넣었는데, 처음에 빈 팬에다가 볶다가 해야 되는데, 기름을 먼저 넣으니까 그러네. 용우가 비린내가 좀 난다고 하네요. 미림을 좀더 넣어봐요. 아, 더 넣으면 안 되지. 많이 넣었어요. 잘했어요. 네. 빈 팬, 타고 있네요. 끄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용호야, 호박씨 좀 갖다 줄래요? 여기다. 네, 호박씨를 여기 넣으려고 산게 있어서. 네, 호박씨도 미리 볶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요. 호박씨도 미리, 호박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박씨를 미리 이렇게. 볶다가 넣으면 더 좋겠네요. 다시 볼게요. 호박씨랑 볶아서 영양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고소할 것 같네요. 지금 조금 타고 있는데 불 약하게 해서 볶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간장도 조금 넣고 했는데, 멸치가 본래 작기 때문에 요즘은 간장은 안 넣고 있습니다. 갈치사가, 남편 갈치사가 혈압이 좀 높고 해서, 예, 안 넣고 있는데, 김치를 좀덜 작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치는 젓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자꾸 짜게 되는데, 이 멸치에는 요즘 간장 안 넣고 싱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도 싱겁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용아, 지금은 비린내 안 나지?
이제 안 난다고 하네요. 네, 맛있게 볶아서 점심 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호박씨도 넣고 멸치 이렇게 맛있게 볶았습니다. 네. 네, 지내세요. 네. 지금까지 핸드송 멸치볶음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하트, 샬롬, 감사합니다. 특히 입고 있는 모습인데 불 껐습니다. 네, 불 끄고도 잔열로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시집 와서 멸치볶음 너무 맛있게 가니까 어머님께서 사서 왔는지 모르셨는데 엔젤송이 한 건데 어머님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사왔는지 알고 그러셨습니다. 네, 멸치볶음 맛있게 할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멸치볶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행복한 은혜로운 고난 주간 지내세요.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